신축년 7월은 좋지 않는 운이 지배하지만 속을 잘 살펴보면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운이 상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되지요. 그동안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자주 뵙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2021년 7월 운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신축년에는 가장 충극이 많이 일어나는 최악의 달을 꼽으라 하면은 소서절기가 시작이 되는 양력 7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이 사주팔자에서 매달 월운은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게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주에 따라서 누구는 좋은 7월 운세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숨막히도록 답답하게 흐르는 그러한 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7월은 을미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신축년인 금년에 가장 안 좋은 천극지충에 해당이 되는 어떠한 달보다도 충극이 심한 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음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으로 이달 운세를 맞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달에 비해서 7월처럼 충극이 심한 달은 예상치 못하는 다툼과 갈등과 또 손해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분명히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 중에서 주변의 오행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하는 별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견딜만한 달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터이니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운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신축이라는 것은 분명히 냉정함이 있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이 미토는 한 고개를 넘어서 산 허리를 도는 모퉁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기 전에 항상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귀한 사람을 배웅할 때도 보면은 어때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을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슬픈 음영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주원국에 을미가 존재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두고 늘 돌아봐야 하는 그런 아픔 말입니다. 을미가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기도 하면서 사람이 늘 냉정하게 이성적으로만 살 수 없는 정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정이란 누구에게나 불필요한 감정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뭔가 하나씩 이렇게 간직하고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인들의 사람관계에서 마음의 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에는 안타까워. 뭐 이러한 유행과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단념할 건 단념하고 떼낼 건 떼내고 이제 스스로 새로운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7월 미토는 양의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정말로 뜨거운 땡볕으로 열기를 토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죠. 오죽하면은 음력으로 오뉴월 땡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땡볕에 해당이 되는 게 을미월입니다. 이제 이 미월이 지나면은 또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미월인 양력 7월쯤이 가장 덥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등산을 할 때에는 올라갈 때보다 어때요? 그 산을 내려올 때에 하산을 할 때에 가장 조심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내려올 때에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실족을 하든지 예상치 못하는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내려갈 때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내려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신발끈을 고쳐 메고 하산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 7월 다음은 무슨 달이에요? 예, 병신월이라고 하는 당연히 양력 8월 달이 되겠지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7월은 항상 바쁜 달인 것이지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 일들도 더 열심히 챙기면서 매출에 신경을 써야 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일부의 직장인들은 조정을 당하고 급여가 삭감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밖으로 나갈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깎아내고 쓸모가 적어지게 되고 더 이상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내다 버림을 당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어쩜 직장인들에게는 끔찍한 또 다른 고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고용주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면 아쉽지만은 자신도 버틸 재간이 없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귀인을 만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하는 분들은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베풀어야만이 앞으로의 운들이 지속적으로 좋게 흘러갈 것입니다. 나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나와 함께 동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인이라 하니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내게 유익을 주니 이런 사람들이 기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사람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기분 좋은 친구가 생긴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승진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그 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 합격 운이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또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서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 이러한 충미충살이 들어올 때는 집을 수리해서 판다라든가 도배나 장판, 욕실 등을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파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취업문이 열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새로운 이러한 직업으로 간호사나 군인이나
의학에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알이 관으로 들어오면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지의 술인 개날에 태어난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운전하실 때에 특히 교통사고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관제 등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신축이라는 것은 애능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이 차가운 기운이 오게 되면 뭔가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능적인 좋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학생이나 제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들이라면 학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 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달 운세만을 통해서 7월 말이나 8월에 또 길게 봐서는 이 9월, 10월에는 여러분들의 금전운이 상당히 상승이 되는 달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기인이 나타나게 되고 또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7월 운세에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뭔가 좀 적선하고 내가 베풀어서 어딘가 좋은 일에 돈을 쓰고 또 불우한 아이들도 챙겨보고 또 노인분들께는 용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복덕이 정말로 좋은 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원스러운 여름철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나한테 뭔가 일을 더 시키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절히 눈치를 봐가면서 급여를 협상하는 그러한 시기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템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흥기를 빼앗기게 되면 내 권리나 일감을 같이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의 직장인들에게는 승진수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7월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요. 다만 형살이 들어있으니 이 살을 잘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베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로 운이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에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운이 꼬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상당히 후덥지근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주말입니다. 2017년도 7월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은도사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여러분 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